종목상담 김현장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료 문자 혹은 전화로 모두 다 참여 가능한데요. 김수용 씨 팀, 장우 씨팀 있기 때문에 참여 원하는, 아니죠, 상담을 받고 싶은 팀명을 마음에 먼저 결정을 해주시고 상담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역시 전화부터 받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수용 씨 팀, 장우 씨팀두 팀이 있어요. 어느 느낌이 팀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김세용 네. 팀이요. 예, 그 느낌 안 맞았고요. 김수용 씨. 네, 겸손한 김수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어요? 인포피아 100%거든요. 아, 2만 원이요, 100%요? 매수가가. 매수가가 2만 원이시라고요? 네네. 아, 손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신데. 네, 엄청 고민돼요. 네, 이성대 전문가님. 이제 100%인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종목을 처음부터 100%를 사셨나요? 아니면은 물을 타서 100%를 사셨나요? 물을 타서 했거든요. 그죠. 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보통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주식을 100%를 사지는 않는데, 네네. 이제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오면 이제 팔고 나오려고 했는데 올라오지 않은 뭐 그런 네네. 네. 상황이 지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그 회사 다른 이제 이런 바이오 쪽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는 자산 가치가 좀 되는 편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14,000원대인데 자산 가치가 한 9,000원대 정도는 되니까 뭐 크게 부담은 없는 상황인데 당장에 지금 실적 모멘텀이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이에요. 최근에 중국에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혈당 치료제 이거 그 수출 관련해서 이제 어디랑 뭐 계약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기대감을 주긴 줬는데 지금 당장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계속 흐르면서 지금 밀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가려면 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다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 밑에서 사신 물량은 얼마에 사셨어요? 그래서 한 16,800원 정도요. 16,800원이요? 예, 차트를 잠깐 보겠는데요. 네.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식을 100% 가지고 있고, 이제 주식이, 주가가 변하게 되면은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제 밀리든 오르든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밑에서 산 물량만 다시 파는 거를 좀 권해 드릴게요. 밑에서 몇 프로를 사셨어요? 한 40% 정도요. 40%? 그러면 이제 밑에서 이제 40% 정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이제 14,300원, 며칠 전에 이제 15,000원대 살짝 돌파를 하려다 다시 실패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내일 정도에 그 밑에서 사신 물량만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 그 현금을 가지고 이 종목을 사지 마시고 다른 종목을 좀 매매를 하셔서 거기서 남은 만큼, 여기서 손실 난 만큼 같이 팔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요, 네. 2만 원 매수가가 한 어느 몇 개월 정도 가야 될까요? 글쎄요, 이런 이제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몇 개월마다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한 4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정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이게 그거를 못 하실 거예요.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 자리에서 더 밀려 버리게 되면 심리적으로 못 버텨 가지고 더 바닥에다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이라도 있으면은 이 종목에 이제 움직이는 걸 버틸 수가 있는데 뭐이 종목을 100% 들어간 상황에서 밀리게 되면 보통 이제 못 버티고 팔면은 그때가 바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제 이 종목이 올라간다 그거보다도 그런 과정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서 산 부분은 좀 손절을 하시고 현금을 갖고 있다가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다른 종목으로 만회를 하시고 이 종목은 이제 거기서 물량을 줄여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물려있는 100% 들어가 있는 종목 빠져나오기에 아주 전형적인 정석을 또 꼼꼼하게 들어봤다는 생각도 듭니다. 인포피아 상담을 해드렸고, 이번엔 문자 상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장훈 씨. 네, 문자 들어왔는데 포스코 ICT 8,850원에 비중은 30% 가지고 계십니다. 박준남 전문가님 어떻습니까? 예, 포스코 ICT 하면 포스코 계열사죠. 계열사고 포스코 IT 서비스의 자회사이며 또 엔지니어링의 업체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앞으로 향후 2012년, 13년, 14년 실적은 꾸준히 좋더라고요. 예, 또 포스코 업체니까 또뭐 자산 가치도 좋고 재무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요. 오늘 급락을 했네요.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 사셨는지는 모르겠네요. 8,850원에 사셨네요. 8,850원. 8,850원에 사셨는데 이번 최근에 사셨는지 아니면 한두 달 전에 사셨는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게 저는 빠져야 된다는 의견을 저기 주고 싶습니다. 매도. 나와라.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이걸 보세요. 결과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기간에 한 90만 주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저기 아무리 실적이 좋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실적이 좋아서 지수가 큰 이상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뭐 중장기적으로 뭐 보유를 해서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러면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지금 단기 추세를 이탈을 했으니까 만약에 단기 추세까지 이탈했는데 장까지 안 좋아보세요. 시장까지. 그러면 급락이 또더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관들도 일단 한발 물러선 것 같아요. 주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다시 손실이 좀 많이 나셨을 것 같아요. 10% 이상 나셨으니까 좀 마음이 안 좋으시더라도 일단 후퇴를 하시고 더 좋은 종목으로 반드시 1, 20%짜리 종목은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에서 만회를 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빠져나오자 포스코 ICT 전략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 김수용 씨가 좀 봐주세요. 네, 종목은 대상입니다. 금상, 은상, 동상이 아닌 대상. 네, 신고가는 네, 대상인데요. 예. 15,200원에 80%입니다. 매도 시점 좀 알려주세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15,200원이면 뭐 이제 상당히 좀그 아주 저가는 아니지만 적절하게 사셨고 최근 시장하고는 이제 관계없이 좀 올라가서 수익이 좀잘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 흐름상으로 매도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추세의 시작점만 공략을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제가 공략을 했다면 이제 여기 이제 3월 중순쯤 요두 번째 바닥 나오는 요런 자리에서는 아마 매수를 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상황. 이전 고점에 대해서 4월부터 해가지고 한달 정도 옆으로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 저점 라인 때가 깨지지 않으면 이런 상승은 계속 좀 계단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현재 밑에 최근 저점 라인 때였던 17,000원인데요. 17,000원대가 깨지지 않으면 옆으로 가다가 또 상승 N자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7,000원이 깨지면 대신에 많이 올라온 폭에 대한 조정이 들어오니까 17,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좀 기다리고 대신에 이제 목표 가격은 이전 고점이 이제 18,750원입니다. 보통 이 고점에서 한10% 정도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한 2만 원에서 2만 500원 사이 정도 목표가를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대상 목표가도 목표가지만 손절라인 나름대로 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성대 전문가님이 한번 제시를 해봐 주셨고요. 계속해서 문자 상담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장우 씨? 네, 정말 그 조선업종이 안 좋은데 정말 머리 아프실 것 같습니다. 삼성중공업 41,000원에 100%또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큰일 났네요, 이제. 급락 나왔는데. 46,000원이죠? 아, 41,000원이요. 41,000원이요? 예. 예. 그나마 삼성중공업은 조금 그래도 네, 41,000원이면 아주 지금 10% 이상이 넘어가네요. 네. 41,000원이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조선업종 앞전에도 저기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제가 상담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주식에는 대세 상승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이 대세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다시 대세 상승을 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대 문화에 따라서 그 종목 업종군에 대세 상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배를 잘 만들어서 2007년도에나 8년도에 대세 상승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근데 지금 예. 유럽 때문에 이게 그렇죠. 조선이 세계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배에 관련된 모든 산업은 또 하향 예, 산업이고요. 그래서 어떡하죠, 그러면? 또 앞으로는 또 거기에 반해서 IT 산업이 뜨고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보니까요. 저는 매도 사인을 더 손실이 가중화되기 전에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물론 손절하기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게 지금 수급적으로도 보시고요. 수급적으로도 봐서도 별로 좋은 현상이 없고 일단 실적은 실적만 보시죠. 근데 시장이 빠지는데 실적 좋은 종목들 많아요. 무지 많습니다. 왜 자꾸 장이 빠지고 기관이 파는데 실적 운운하면서 그러죠. 그런 분들 한 5년, 10년 중장기 가치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에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그게 가치 투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나
좀 운영을 하시는 분들, 길게 목까지 가신 분들은 시장을 보시면서 적당하게 사고 팔고 쉴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는 매도 사인을 드립니다. 네. 네. 지금 정도 가격대 매도. 예, 매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중공 문자 상담까지 도와드렸고요. 이번엔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반갑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요. 김수용 씨 팀과 장웅 씨 팀이 있어요. 상담을 예. 원하는 팀을 고르실 수가 있는데 어느 쪽 원하십니까? 김수용 씨 팀. 네, 말도 네. 다 안 듣는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네. 지금 저 연속 올랐잖아요, 요새. 네네. 그래서 보유를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싶어서요. 네, 매수가 비중 좀 말씀해 주세요. 37,500원에 샀어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한 70% 돼요. 아, 70%요? 예. 예, 약간 수익을 내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수익 조금 났거든요. 네. 그래서 보유를 네. 해야 할지 어찌 할란가요? 셀트리온 사신 지 얼마 되셨어요? 되기는 시방 한 달 반 됐어요. 아, 그러면 사시고 나서 거의 한 20% 가까이 손실이 났다가 이제 수익 예, 보는 건 예. 올라왔네요. 예. 예.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매도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자사주 취득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왔는데, 예.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가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50만 주 자산주 취득해봐야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예.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내가 사가지고 20% 이상 빠졌다는 거는 내가 매수한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만약에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경우는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죠? 정말로. 그럼 그 실수를 인정을 하고 예. 일단은 예. 손실이 아닐 때는 항상 팔아야 돼요. 팔고 예, 예, 일단 나중에 이제 팔아놓고. 다시 또 타이밍 잡으시면 됩니다. 매도 해놓고 봐라. 네. 일단은 다음에, 내일 바로 매도를 하세요. 다음에 다시 저 들어가려면 어느 선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가실 거예요? 아, 그런다라면. 아, 이 종목을 만약에 다시 들어간다면?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 종목을 만약에 다시 들어가신다면 지금 예. 최근에 이제 저항선이 이제 36,000원대였는데요. 그거를 예, 예. 그 라인 때에서 밀렸다가 보통 이제 이런 라인 때 한 번에 돌파를 못하는데 강하게 돌파했을 경우에는 이런 그렇죠. 이제 저항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예, 예. 이제 한 36,000원 정도에서는 다시 한번 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되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변동성이 좀 심한 종목은 예. 하지 않고 다른 종목 좀 안전한 쪽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종목은 뭐 어느 종목이나 지금 제약 주거든요. 현재 셀트리온은. 예. 근데 어떤 쪽이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일단 종목은 이 방송을 보시면 그 예,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 종목을 많이 추천하고 이제 저도 추천을 하니까요. 그 중에서 예, 이제 예. 하나 골라서 매수를 예.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예. 일단 운이 좋게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내용이 상관없이 무조건 예. 이제 이익 실현을 하세요. 예, 그리고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 우리 이성대 전문가님이 정말 공감되게 이렇게 설명을 쫙 해주시는데, 오늘 이성대 전문가님이 2부에도 출연을 하십니다.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한번 볼까요, 장우씨? 네, 이수페타시스. 네, 5,600원에 10% 비중 두고 계신 분인 고민을 지금 네, 성토하셨습니다. 네. 5,600원이면 또 마이너스권이네요. 네. 예, 고점에서 사셨는데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스페타시스가 PCB 예, 회로기판 제조업체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우리 그 스마트폰이나 그 모든 전자제품의 그 기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제조하는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제 IT가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IT 같은 경우는 과학입니다. 예, 인류의 과학을 이제 직결되는 저기 산업인데 그 부분은 경기가 하향이냐 상향이냐에 따라서 그런 걸 떠나서 일단 계속 과학은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실적은 향후로 상당히 좋습니다. 네, 제가 실적을 봤는데 예, 실적을 보시면 물론 주주 구성이나 저기 예, 국민연금공단도 들어가 있고 알리안치도 들어가 있고 예, 상당히 주주 구성은 좋은데 예, 실적도 향후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걸 이스페타시스를 보시죠. 예, 보시면 사실 예, 이런 종목들이 예, 크게 지금 6천을 한번 찍었습니다. 이게 대세 상승을 일으키고 예, 3, 4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시점에서는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좋으면서도 지수가 저기 종목이 하락을 하는데 추세가 하락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보다는 일단 시장과 그리고 예, 나머지 좀 대외 여건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일단 한번 대세 상승을 6천을 찍었으니까 여러분 재상승하는 데 또 에너지가 또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을 너무 보지 마시고 실적을 감안하면서 대외 주변 여건을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타깝게도 신한광에서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마쳐야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분처럼 주옥 같은 멘토링을 해주고 계신 오늘 두 분뿐만이 아니라 출연해 주시는 모든 전문가의 무료 온라인 방송이 또 있습니다. 보실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이제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네모난 박스 배너가 있는데 그거 클릭하셔도 좋겠고요. 리치맵 홈페이지로 곧바로 들어가셔도 무료 온라인 방송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네 분 이성대 박준남 전문가님 김수영 장우 씨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일장 위한 전략이 필요할 텐데 내일은 또 옵션 만기리고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2분은요. 앞서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함께해 주셨던 이성대 전문가님이 이어서 나오십니다. 어떤 얘기를 해 주실지 저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 2부까지도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